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눈물 나. 다음 또 봐야지. 오 눈 아파. 어 하지만 더 봐야지. 아 웃겨. 헬로.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셨나요? 너무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겠다고요? 어떡하지? 아,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 이게 바로 인사안경이에요. 호호! 이걸 쓰면 부끄러움이 사라질 거예요. 자, 어때요? 세상이 막 달라 보이고 막 자신감도 붙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침 먹고 땡집을 나서려는데 피부약이 하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자리 앉으세요. 선생님 이게 바로 인싸들이 추는 춤이라고요. 저는 인싸 모임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안녕히 가세요. 아, 이제 마지막 환자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선생님, 저는 공순이가 눈에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요. 항상 제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죠? 네, 어? 뭐라고요? 꽁순이가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잠깐 꽁순이를 저에게 주실래요? 꽁순이를요? 네. 자, 꽁순이 여기 보세요. 안경을 씌워서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짜잔! 꽁순이 안경이 완성! 자, 제가 씌워드릴게요. 우와! 아, 선생님! 제 눈앞에 공순이가 보여요! 응? 근데 사유도 있네요. 저는 사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빼드릴게요. 짜잔! 우와,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공순이랑 나랑 콩콩 콩순이 콩콩콩 나랑 나랑 콩콩콩.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세요. 근데요 선생님, 제 인형은요? 인형은 안경에다가 박은 거예요.